50bp를 내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50bp를 내리는 것이 4.4, 4.5 올라와도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50bp, 75bp 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4.4, 4.5 같다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좀 금리 인하의 수준을 좀 크게 가져가되 실업률을 보고 허둥지둥 내린다는 이 뉘앙스를 주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이죠. 오히려 맞습니다. 좀 침체 쪽으로 좀 맞습니다. 더 우려를. 연준이 모르는 데이터가 나왔구나. 네. 연준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초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초기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가 나중에 이제 급하게 75bp씩 네. 연속으로 올렸던 그런 케이스처럼 시장을 좀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죠. 온 세계 관심이 지난주 금요일 밤,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 잭슨홀 미팅 심포지움의 연설이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를 오늘 모셔봤고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시장 최고 채권 애널리스트를 거치셔서 자산배분 전략 부장, 리서치 센터장 역임한 후에 WM 솔루션 총괄본부를 이끄신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기존과는 좀 뉘앙스를 달리하면서 이제 인하 방향을 완전히 가겠다, 틀었다라고 거의 선언을 맞습니다. 했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 시사점 좀 정리해 주실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뭐 9월 달에 인하할 것을 뭐 거의 기정사실화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시장의 평가는 뭐그 정도는 다 예상했던 상황이라서 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움직일지를 이제 시장이 거래하는 선물 시장이 있는데요. 그 선물 시장의 반응은 뭐 특별히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연내 한 100bp 그리고 내년 말까지 한 100bp 인하하는 방향, 그리고 9월 달에 혹시 50bp 인하할 가능성, 그것도 한 30에서 40% 사이 정도의 확률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발언은 확실했지만 뭐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우리가 시장에서 좀 그래도 좋아했던 것은 강한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은 다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전에 ECB,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했던 발언과 아주 유사한 내가 할수 있는 걸다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근데 또 아쉬웠던 것은 앞으로 데이터들을 보고 타이밍을 언제 할 건지, 그 다음에 금리나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건지는 앞으로 데이터하고 리스크를 좀잘 균형을 맞춰서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현재 기준금리가 뭐 5.25에서 5.5%이니까 뭐 파월 의장 얘기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어떤 대응을 하게 되면 충분히 풍부한 여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도 뭐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준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네. 그 지난주에 나왔던 데이터 중에서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데이터가 있었죠. 고용 지표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 이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월 초에 이제 나오는 네. 그 데이터가 2024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 전 1년 동안 그 동안에 나왔던 데이터들이 다 수정이 네. 됐죠. 그때 나왔던 게 전체 우리가 지난 한 1년 동안 보니까 한 4분의 3 정도가 진짜였고 한 4분의 1 정도는 약간 허수였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상황이라서 월 평균으로 보면 24만 명 정도에서 지금 17만 명으로 지난 한 2024년 올해 3월 달 이전 한 1년 동안에 고용 숫자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앞으로 만나게 될 고용 지표가 그래도 조금 더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연준이 50bp를 인하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면, 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요번에 잭슨홀에서 좀 어느 정도 시장을,이랑 소통을 좀 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라면 좀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네. 50bp를 인하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고용 지표가 나빠져서 인하하는 게 아니라 위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대응이 아니라 지나치게 지금 정책 금리 수준이 높고 물가는 충분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 물론 2%는 안 갔지만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의 발언이 좀 있었다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데이터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고민하면서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게 거꾸로 좀 리스크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도 고용 시장 쪽이 만약에 더 좀 안 좋아진다면 가능한 모든 걸 하겠다라는 네.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이제 발표될 비농업 고용이나 네. 실업률 네. 이 측면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그렇죠. 볼 것 같은데요. 네. 4.3% 실업률이 나왔을 때 시장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맞습니다. 반응을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4.4, 뭐 4.5 이 정도로 또 네. 안 좋게 악화되는 측면으로 나온다면 이제 50bp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50bp를 내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50bp를 내리는 것이 아, 4.4, 4.5 올라와도 뭐 이거는 크게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뭐 혹은 그러면서 우리가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50bp, 75bp 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4.4, 4.5 갔다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좀 금리 인하의 수준을 좀 크게 가져가되 실업률을 보고 허둥지둥 내린다는 이 뉘앙스를 주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이죠. 오히려 맞습니다. 좀 침체 쪽으로 좀 더 우려를. 연준이 모르는 데이터가 나왔구나. 네. 연준이 모르고 있던 혹은 대응하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초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초기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가 나중에 이제 급하게 75bp씩 네네. 연속으로 올렸던 그런 케이스처럼 시장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네. 교수님 말씀이셨고 장단기 금리 역전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제 피벗을 네. 공식 선언한 이 네. 시점에서는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도 뭐 많은 왜곡들이 있고 네. 또 연준도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역시 기준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국의 10년 금리가 3.80%, 네. 미국 2년짜리 금리가 3.92%니까 12BP, 그 0.12%포인트가 네. 역전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보통은 단기금리는 정책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그렇죠. 하고요. 네. 이 장기금리 쪽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이나 미래의 성장, 경제 성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금을 가입할 때도 1년짜리 예금보다 2년짜리, 3년짜리 예금을 가입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예금을 가입하거나 채권을 샀을 때, 장기 채권을 샀을 때 그 시간 동안 노출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네. 그거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높은 것인데 지금 그 역전됐다는 얘기는 그 보상이 일단 없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지금 더 웃돈을 주고 장기채를 사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지금 2022년 7월부터 26개월째니까 예전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했던 그때 당시가 경기 침체를 시사하면서 20개월 역전이 됐었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 더 긴, 역사상 가장 길게 역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역전 이후에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것이 이제 과거의 경험이었고요. 이 역전의 배경을 살펴보면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해서 경기를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공급망 차질도 대부분 해소가 됐고 그런데도 연준이 아직도 금리 인하를 주저주저하면서 25bp씩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리다 보면 오히려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지나치게 현재 경제 체력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라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미래의 인플레이션이나 미래의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먼저 반영해서 네. 단기 금리는 아직 정책 금리 인하를 안 했으니까 천천히 내려오고 장기 금리는 미래에 나빠질 걸 반영해서 먼저 빨리 내려가면서 지금 역전이 되고 그것이 지금 2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장단기 금리가 처음에 역전이 됐을 때 네? 그때를 기억해보면 신호다. 맞습니다. 네, 이제 침체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온다. 굉장히 네. 시장이 좀 불안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사실 그 이후에 주식시장을 보면 네. 어느새 그랬냐는 듯 맞습니다. 계속해서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을 계속해서 뭐 경신해 나갔고요. 네. 이걸 그러면 예전의 공식이 좀 흐려졌다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네. 이게 왜곡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네. 시장이 과도하게 해석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100%는 아니다. 오히려 시장 해석보다 장기채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수급에 의한 왜곡이 이 역전을 가져왔고 그것이 또 연준을 헷갈리게 했고
저는 그것이 지난 과열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갈수 있는 것을 좀 잉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수급의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한 걸까요? 2009년 3월 달부터 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것을 네. 했죠. 이제 QE를 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기 채권을 따박따박 이제 사주기 시작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연준이 아주 강한 속도로 장기 채권을 계속 사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위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으면 장기 채권 가격이 오를 테니 금리가 하락할 테니 나는 이익을 볼수 있으니까 이제 너도 나도 장기 채권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하게 연준이 주기적으로 장기 채권을 사주면서 수요 우위의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어 버렸고요. 그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낮아지고 이게 왜곡되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아까 양적 완화를 시작하기 전에까지 그때 동안에 아까 제가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죠.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2년짜리 금리 사는 것보다 10년짜리를 샀을 때 적어도 150bp를 더 줘야 돼라는 게 평균적인 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물 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한 150bp 높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2009년 아까 3월 연준의 QE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것이 25bp로 확 줄었고 심지어 2016년 이후에는 2016년이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지난 한 10년 동안에는 마이너스 50bp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bp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기채를 사려면 웃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보상을 바라고 살수 있는 희귀한 물건이 됐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전이 됐어. 그러면 연준은 시장에서 미래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은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준은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금리를 낮추거나 천천히 올리거나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죠. 실제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어땠나요? 미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에 확장 국면에 있었어요. 128개월인가 왔죠. 팬데믹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될 조짐들이 보이니까 연준이 더 완화적인 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주식시장의 과열을 잉태하는 기본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좀 약간 반대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얘기도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최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제 축소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일찍부터 반영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진짜로 인하를 거의 공식 선언하면서 9월부터는 피벗이 시작이 된다면 이게 정말로 해소가 되는 건지, 그리고 해소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때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10년하고 2년의 금리차가 12bp 역전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년 전만 해도 108bp 정도가 역전이 되어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역전폭이 줄어든다는 것, 혹은 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미래의 경기가 회복된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도 역시 수급의 이슈가 있어요. 연준이 2022년 7월인가요? 8월인가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했죠. 이제는 장기 채권 사주는 속도를 늦추고 있고 덜 사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도 뭐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좀덜 사주고 있거나 뭐 러시아가 좀덜 사주고 있거나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조금 속도가 많이 줄었죠. 아직도 사주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미국 국채 투자가 속도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연준은 덜 사고 있죠.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 재정 적자는 대부분 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메꿨던 거니까 국채 발행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수요는 뭐랄까요? 속도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 미국의 국채 시장을 떠받치는 것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개인 투자자가 2022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속도로 장기 채권을 사고 있는데 연준도 저 미국도 비슷해요. 그래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규모보다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 갖고 있는 규모가 더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위험에 대한 보상이 아까 마이너스 50bp였다가 이제는 수요 공급의 우위가 수요가 우위가 아니라 공급 발행이 우위가 되고 수요가 조금 줄다 보니 이제는 다시 보상을 조금씩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역전폭이 줄어드는 것이지 이게 경기에 대한 반영으로 역전폭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역시 또 연준과 연계된 시사점이 있다면 네.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는 아까 경기 침체가 해소되는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예요. 그리고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의 계획이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이 계획이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는구나. 연준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밝혔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해소가 되는 걸 보니까 미래의 경제 회복되는 방향,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그래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거 보니까 연준의 소통이 연준의 정책이 굉장히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역전폭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경기 회복 시그널인데 더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금리 인하를 좀 더 주춤거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오히려 좀 더 높아지는 아까 팬데믹 이전 상황하고 반대의 상황인 거죠. 또 하나 그 시사점이 있다면 과거에도 보면 역전이 되었을 때 경제가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역전이 해소가 될 때 주가도 단기적으로 고점이 있었고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면서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진짜 연준이 판단하기에도 경제가 나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역전이 해소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때가 보통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인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라는 게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은 하겠지만 그런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연준이 금리에 대응한 금리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들은 지난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던 수준만큼 강하게 여러 번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여전히 주식시장에는요. 여러 가지 뭐 사실 고용 지표도 그렇고 이 장단기 금리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면 이전과의 공식과 공식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해석하실 때도 그런 부분 고려하시기에 좀 많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신흥시장보다 더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 나중에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감소하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거나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더 해야 돼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 이런 다양한 사실 새롭게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팬데믹 이후에 지난 한 4, 50년 동안 유지되던 경제 환경, 금융시장의 어떤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참 인플레이션과의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뭐 완전히 이겼다라고 아직 선언하긴 좀 이를 수가 있지만 9%대 그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진짜 세계가 다 깜짝 놀랐었잖아요. 너무나 좀 급하게 그래서 이제 실기를 했다라는 비판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잘 잡혀가고 있고 9월부터는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의 선언을 하는 이 시점에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용지표는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 초반인 것 같습니다. 고용은? 미국 고용지표들은. 그래서 초기에 과감하게 지금의 연준의 금리 수준은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다른 경제 상황들이 잘 받쳐주고 있는 걸 보면 아주 높아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초기에 과감하게 연준이 대응을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연착륙 혹은 다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까 연준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아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초기에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너무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창피한 상황이 있었으니 아니 75BP만 네 차례 연속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 25로 시작했다가 75 네 번 했죠. 그래서 고용 데이터는 명백한 경제 지표 중에서 명백한 후행 지표입니다. 가장 늦게 반응하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보고 한 3개월 확인 후에
움직인다고 하면 늦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25BP 인하로 시작은 하지만 고용지표가 이후에 빠른 속도로 나빠지면 역시 50BP 이상으로 대응을 할 텐데 그때 시장은 아까 똑같이 비슷한 우려를 하겠죠. 아, 연준이 놓쳤구나, 실기했구나. 그러면 더 급하게 내려야 되는데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출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인하를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인하를 50BP 이상 해줬을 때 진짜 나쁜가 봐 라고 하면서 또 반응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역전이 해소될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오는 거랑도 비슷한 이제 연결된 스토리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뭐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기준금리가 지금 5.5 상단 5.5%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아주 긴축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낮춘다고 하면 시장이 예상한 대로 내년 말 뭐 한 200BP 3.50% 뭐 그 약간 밑으로 내린다고 하면 글쎄요. 저는 경제는 오히려 조금 더 과열이나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이제 소비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 주거비가 항상 후행하잖아요. 네. 1년 정도 후행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제 계약은 1년 뒤에 갱신하니까 항상 CPI의 주거비 데이터가 후행을 하는데 올해는 실제 물가보다 주거비 때문에 후행하는 주거비 때문에 CPI가 좀 높았어요. 근데 내년에는 아마 반대 상황일 거거든요. 그게 주거비가 좀 반영이 되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물가는 좀 높은데 주거비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CPI 데이터는 더 낮게 나올 거라는 거죠. 숫자로는. 맞습니다. 네. 그럼 연준이 오히려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역시 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뭐 과열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더 시장이 좀 더 비싸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뭐 그런 환경들이 저는 내년에 좀 펼쳐질 것 같아서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울퉁불퉁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뭐 내년 연말 정도까지 봤을 때는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 한국은행의 결정도 있었는데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는 결정이었습니다. 뭐 소수 의견이 나오는지를 비롯해서 기자회견까지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3차례, 13차례 연속 동결이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뭘 고민하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부동산 얘기를 맞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좀 불만을 표시한 어떤 정치권의 좀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뭐 그런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뭐 있어서야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뭐 충분히 그렇게 그동안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요구를 했었고 중앙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게 좀 고민이 있죠.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과연 내수가 부양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번은 부동산에 대한 우려, 뭐 대출금리를 또 낮아질 테니까, 대출금리가 낮아질 테니까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내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럼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00BP, 200BP 낮았을 때 내수가 좋았는가라는 반성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이제 패턴들을 보면 국내에서는 저렴한 거를 아끼면서 먹고 지내다가 돈을 모아서 해외에 나가서 소비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수가 좋아진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뭐 조금 더 소비를 늘리거나 하는 걸 과연 국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겼어요.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이 데이터의 흐름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이 내리고 나면 속도는 우리 연준보다 좀 느리겠지만 올릴 때도 그랬던 것처럼 내리고 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내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총재도 분명히 미국과 속도나 폭 면이 꼭 같을 필요가 없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분명히 맞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